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을 사랑해요. 사랑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경철 선교사님 모시고 지금 필리핀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처음 필리핀에 선교 답사를 가고 또 2004년도에 백석 선교부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이경철 선교사입니다. 네, 현재 사역지는 필리핀 앙겔레스 따분 비민촌 지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9년 됩니다. 19년. 그럼 이제 예. 가신 해가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처음 그 강문호 목사님이랑 예. 성막생이나 그 강사로 가서 그곳에서 율락촌을 제가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율락 여성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참 말하기가 좀 이렇게 곤란한 듯 하면서 아무튼 현지 공무원인데 그런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직에 있다가 참그 보라카이 섬에서 특이한 만남을 가졌죠. 그래서 거기서 그 여성들을 만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은 뭐그 가운데 저를 필리핀으로 부르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따분 마을이죠. 마닐라 기준으로 한번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마닐라에서 한 2시간 거리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앙겔레스라는 지역입니다. 예. 그 공항이 클락 공항이고요. 예. 미군들이 주둔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강가에 따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선교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대개 미군 기지 이렇게 하면은 그 수비기입니까? 필리핀에 큰 미군 기지가 있어. 수비하고는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고요. 거기는 이제 바닷가고 저희는 바닷가에서 지금 한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미군들이 많이 철수를 했죠. 예예. 지금은도 미군들이 주둔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수적이 많네요.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후반부 가면서는 선교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시겠지만 오늘은 되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요.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필리핀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필리핀 하면 어떤 그 흠모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적도의 나라고 또 살기도 괜찮고 그런 어떤 좀 환상적인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막상 제가 가서 보고 나서는 지금 많이 우리나라 한 70년대 그 정도. 근데 또 그것도 지역 따라서 많이 좀 편차가 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좀 심한 편이죠. 정말 못 사는 쪽에서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부촌은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감히 명함을 못 내민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빈부격차가 이렇게 엄청 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은 뭐 계급 제도라는 것이 힌두교를 믿는 그런 쪽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일종의 그 계급 제도라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분홍들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천주교가 주로 이렇게 많이 있고요. 개신교는 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보면 진짜 아까 힌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계통처럼
명확히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의외로 이렇게 신분 격차라든가 또 아무리 이게 부자 예를 들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땅을 이렇게 많이 봐서 이렇게 가진 신흥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새롭게 부자가 돼도 기존에 있는 세력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몇 개의 가문이 오랫동안 그런 뭐 산업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농토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가문들이 몇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시죠? 그, 뭐, 일례로 저희가 있는 쪽이 빵빵가 지역입니다. 그, 앙게레스 지역이. 거기서부터 그,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차를 타고 끝없이 가면 거의 다 이렇게, 거기는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계속 한두 시간 달려와야 저희가 있는 그 빵빵가 쪽에 있는 아라야 산이라는 있는데 그 산을 처음 볼수 있습니다. 그 산이 워낙 커서 한 4개 주가 이렇게 걸쳐 있고요. 거기서부터 딸락 쪽으로 이렇게 가면 또 차를 타고 또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갈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 평지가 있어요. 그 평지가 다한 사람 소유도 소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또 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번 뭐 우리도 뭐 뭐를 이렇게 장악하면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법을 바꾸자고 해도 법을 바꾸면 그 자기가 일단은 부유층들에게 피해를 보니까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안 바꾸자니 계속 또 주변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결국 바꾸자 바꾸자 하다가도 결국은 뭐 이렇게 표를 만약 찍는다 하면 이번에는 아마 바뀔 것이야. 뭐 그러더라도 또 가다 보면 찍을 때 그것은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뭐 그런 걸또 많이 볼수 있는 것은 그 전통적인 그 부호들. 부족이라고 할까 씨족이라고 할까 그것이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는 거를 원치 않아서 뭐참 이게 뭐 바뀐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뭐 명시화되진 않았지만 신분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신분 제도가 완전히 파괴가 됐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 현재 필리핀이 그래도 이제 세계로 이제 많이 우리로 보면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죠. 그게 가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이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송금도 많죠. 아마 그것 때문에 필리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떤 그 어려움, 지금 굉장히, 코비드19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버팀목이 되는 게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할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뭐전 세계로 다 나가서 그게 이제 송금을 많이 할 거니까 그게 나라 저는 이제 필리핀 하면은 뭐 어린 시절에 신동파 선수라는 농구 선수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대통령보다도 마닐라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라디오 농구 중계를 많이 했으니까 필리핀이 농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그 우리 신동파 이름은 알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많이 유명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대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한 1억, 한 1, 2천 정도 맞네요.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잡힌 인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대한민국이 한 면적은 한국보다도, 좀 많이 크죠. 한반도보다. 뭐, 한 그러면 1.2만 대? 변은 벼농사 같은 걸 저도 되게 산모작 할수 있습니까? 이제 산모작이 이제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희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엄청난 그 땅들이 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야, 그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저런 걸 놀릴 수 있을까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수입하는 또 나라 중에 또 하나예요. 하하. 산모작 가능하고 땅도 넓고, 근데 그 쌀을 또 해외에서 수입하는 뭐 그런 좀좀 특이한 그런 게 지금 이제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후도 좋고 난방비 들어갈 필요가 없고 땅은 넓고 예. 내수시장이 한 1억 이상 정도 되고, 그런데 잘살수 있는 모든 그런 조건을 구비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60인지 70인지 통해 가지고 가난을 좀 탈피를 했는데, 예. 상대적으로 필리핀은 많이 이렇게 좀 뒤처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예. 그 애국심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에 비해서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이 생각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희박하다 그런 글을 좀 적어 놓은 걸 내가 봤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필리핀 가서 밤낮없이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고, 참 그들을 바라보면 아, 왜 저렇게 시간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렇게 지낼 수밖에 없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처음에도 막 진짜 막 종횡무진 저희도 달리고 그랬는데, 아, 나중에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막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뭐 낮잠도 안 자지,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쉴 줄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밥 먹고 나면 좀 쉬어야 된다 하고, 또 심지어는 또 낮잠을 좀 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이 기후가 굉장히 아열대성이고 너무 덥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 이렇게 노화가 좀 빨리 된다고 해야 될까? 좀 우리처럼 사계절이 없다 보니까 긴장이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세워라.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19년 좀 넘어가다 보니까 그들을 조금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저희 나라처럼 어떤 애국심, 때로는 애국심이 약한 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또 이분들이 애국심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열도 상당히 좀 높아요. 뭐 그런 가운데 저렇게 저 우리가 생각할 때좀 안타까운 건 많은데, 뭐 이것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저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언어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이니까. 아, 그 영어가 저도 맨 처음에 놀란 게,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영어를 좀 이렇게 해와서 뭐 이제 영어 웅변대라든가 뭐 동시통역 이걸 주로 많이 해왔는데, 영어를 사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세 명의 그 여성을 만났을 때, 그때 놀란 게 그들은 그 영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에 이렇게 가더라도 다 보편적으로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많이 섞여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언어가 최소한도 방언이 거기가 한 나라 방언이 한 250에서 한 300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아무리 제주도 말이라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그 나라는 이 방언을 완전히 몰라요. 진짜 전혀 다른 완전히. 언어입니다. 완전히. 저가 있는 곳이 빵빵가예요. 거의 뭐 예. 빵빵안이라고 하는데, 이 빵빵안을 그 빵빵고로 하면 제가 못 알아먹어요. 필리핀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따갈로그라고 표준어를 써야 비로소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어도 또 같이 쓰고요.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지인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 화학공학을 했는데, 그리고 예. 어떤 공직기구에 있었는데, 뭐 80년대 하더라도 그런 그 하수처리나 이런 데 관련된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되게 협업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문헌을 보니까 필리핀이 이제 낙후되기 시작한 게 어그 이제 연구자들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참 우리가 한번 지금도 새겨야 될 건데 한 나라가 어떻게 한쪽은 번성하고 한쪽은 몰락하는가 1960년대에 막사이사이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그 다음에 그때 나라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국운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한국에는 박정희라는 분이 대외 수출지향적인 국가정책을 세워가지고 막가시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거든요. 그 당시 60년대에 수입을 하는 상품을 대체하는 그런 종류의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대부분 그게 큰 권문 세가들의 이익과 연결되니까 그런 쪽을 선택한 나라들은 뭐그 당시에 그 무슨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가 다 이제 내리막을 걸었고 대신에 이제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한국처럼 수출 지향적인 산업 정책을 썼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일어났으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시대 흐름을 읽는 안목과 통찰력과 결단에 따라서 국운이 이렇게 갈린다. 그런 어떤 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필리핀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참 천혜의 조건 같은 걸 미뤄보면 참 그렇게 근대, 아니 현대화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냈다는 게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가셔가지고, 뭐 전체 사회를 이해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그 빈민촌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회의 좀 적나라한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역 하시는 데가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죠. 그 사역 하는 장소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필리핀을 들어갈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남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들어올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자체가 이제 선교지에서는 좀 약간 이제 멀어지는, 이제 필리핀이 아닌 다른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갈 선교사님 곳이, 조금 위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화면에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리는데 이렇게 조금 카메라를 약간 올리 예. 올림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주 지금 좋습니다. 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시. 예. 잠깐만요. 예. 음성이 끊겼네요. 운동이요? 네.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화면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 어떤 그러면은 걸로 그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다시 예, 한번 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제가 자꾸 약간 훌쩍거려서 엘리지 정신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약도 먹고 스프레이드 뿌리고 했는데 약간 정신이 있네.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된 동기가 제가 성남에서 1997년도에 이제 교회를 중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제가 율락촌에서 목회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락촌 목회에 대해서 특성을 좀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이제 밤이면 또 밤에는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뭐 전도지도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분을 알게 됐는데 저한 7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강문호 목사님하고 성막 세미나를 있는 그 강교 성교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한국으로 와서 들으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강사님을 아예 모시자. 그냥 강문호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서 저와 같이 두남 목장 멤버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그 부강사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로일로라는 섬에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그리고 보라카이 섬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보라카이 섬에 가서 제가 낮에는 이제 그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낮에는 마사지, 밤에는 율락이니까 절대 밤에는 조심하셔라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저희가 저녁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섬이니까 서로 이렇게 엇갈린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만난 사람이 우리 그 목사님도 일행이 아니고 그 마사지를 낮에 했다는 그 여성들이었어요. 이들이 그 저를 보더니 마사지를 좀 받자고 하는 것을 아까 낮에 가이드가 밤에는 율락입니다.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그런 거니까 다들 염려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딱 보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율락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율락을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유인하는 모양이라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여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워낙 잘하니까 그때 한번 가보시자고.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메시지를 제가 하나 받게 됩니다. 야, 너마저 이들을 이렇게 거부하면 누가 저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런 게딱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이드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 혼자 가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걸리고 위험한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도 다 벗고 이제 무장을 이제 해제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제가 율락 주목회 하다 보니까 아침 이렇게 보면 다들 그냥 도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있는 것 없이 다 뺏기고 그냥 맨몸으로 막 도망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럴 줄 몰라. 그래서 제가 신발까지 벗고 또 여권도 다 빼놓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는데 그 율락천 가운데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를 유혹하고 저는 그들을 유혹한다고 할까요? 저 복음으로 우리 아버님은 정말 뭐 생기기도 잘 생기셨고 굉장히 인테리고 하니 참 예수님만 잘 믿고 복음만 잘 전할 수 있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겠다고. 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여기서 좀 이렇게 쉬어 가시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게 서로 영적인 이 갈등이 생겼겠죠? 근데 1시간 반 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눈가에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참 이렇게 그 마음이 이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저는 유혹하려던 그들의 모든 몸짓과 말과 이런 것이 이제 복음이 이제 역사하니까 그들을 이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궁금증이 있었던 게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전직이 뭐였어요? 했을 때 그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자기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직에 있고 금요일 날 오후에는 이곳 율락촌에 와서 이렇게 해야만 가정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막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바깥으로,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1.5km가 불도 없는 곳을 끌려갔거든요. 제가 운동,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도 저 혼자 빠져나오긴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오게 됐고, 그날 저는 숙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는 말씀하세요. I need you. 반대. 네. 제가 주님한테 막 이렇게 항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3세 종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하게 됐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사회적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하게 된것 자체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고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제가 예수 믿는 것만도 저는 불교 아주 골수분자라고 할까요? 그 초등학교 기독교 오기 전에 이제 불교 신취했었는데, 기독교로 온 것만도 내 입장에서는 많은 양보를 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이제 너무 이제 불이 붙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가 됐고, 그런데 선교사는 아니야. 그런 거예요. 너무 고생들도 많이 고생들.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사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많이 양보한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해 둔 사람인데, 할 만큼 그날 했다 이야기죠. 예. I need, 난 네가 필요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반응을.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머뭇거린가 또한 번, I need you. 난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왜 학교를 줍니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딸하고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스위칭이 되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가기 싫은 길이지만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야지. 그 자리에서 아멘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제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제가 아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와서 그분들 만났었던 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 됩니까? 그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구나. 예. 그때 이것은 저한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었고, 제가 교회로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날, 이것이 제가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하나님과 그 약속이, 제가 아멘하면 저는 이제 바로 액체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야 될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줬었고, 그 1년 기간 동안에 전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가족도 있고 제가 계속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얘기할 텐데,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눈 끝에 제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끝이죠. 정말 끝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 잠깐. 그러면 그래서 저 그때가 이제 2002년도 되면 되게 이제 연령으로 보면은 되게 언제 정도, 몇살 정도 됐을 때입니까? 제가 2002년도가 한 50대는 아니시죠? 그렇지 않고 그쯤이 무렵이죠. 제가 지금 이제 64이니까. 아, 그러면은, 어휴, 그러면은 그때 아이들도 이제 한참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때네요. 이제 딸아이가 대학 이제 입학시험을 치르는 그때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을 거. 그러니까 제일 아주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주 막 초미의 어떤 뭐 관심과 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개척교회가 맞아서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아멘하고 이렇게 성교사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바로 갔다 오자마자 선포를 안 하면 나중에는 이게 흐지부지 될것 같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못 지키면 환갑을 넘어서도 내가 그때 가서 아마 나도 가야 될것 같아.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이야기를 하자. 근데 이것이 뭐 가족하고 상의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상의가 되겠어? 아니, 그 해외, 그 개척교회 목사가 그냥 해외 가니까 성도 좋아하고 잘 갔다 오라 하고 막 그러는데, 갔다 오도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성교사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와 관계사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저 1년 뒤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성도님대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정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가족은 가족대로 준비를 하라고, 제가 이 선포했을 때 정말 찬물이 쫙 끼얹어지는 그런,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분이 우리 아빠 맞아?
내 남편 맞아? 내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목사님 맞아? 이런 표정들이었었어요. 그 참 축복했고 1년 동안 하고 선교지에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정말 황당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예 얘기를 했어요. 노예에서 99%가 말렸습니다. 아니, 이 목사,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이가 몇인데? 자녀들도 봐라, 고3,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목회도 이제 자리들. 개척해야 하고, 이제 좀 뭔가 좀될 만한데, 왜, 뭐, 선교사냐고, 생각 좀 다시 해보라고. 아니, 당신이 간다 오면, 우린 지원이고 뭐 없다고.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안 했었으면 저도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99% 말리는 그 가운데 한 교회에서 결국 저를 파송만 시켜달랐습니다, 제가. 거기도 쉽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를 파송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떠날 때 왕복 티켓, 우리나라 돈 4만 원. 이게 400도 아니고 4만 원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4만 원 갖고 이게 차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짐 보따리 12개를 들고 북으로 갔습니다. 그런 게 벌써 19년 동안 또 이렇게 살려주신 게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한번 보시죠. 제가 어제 그 목사님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 보여주는데 이게 보니까 위에 다문 다니엘 교회 크리스마스 축제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되게 몇 년입니까? 아이들 아주 밝은데 그 사진이 되게 최근이죠. 예. 그게 다뭐 이렇게 그게 오래되진 않았죠. 예. 그럼 지금 이제 그 세우신 교회는 다문 다니엘 교회입니까? 예, 따분 다니엘이고요. 그 따분 다니엘 교회라는 그 명칭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돈 4만 원을 들고 마닐라에서 현재 있는 앙겔레스까지 한 2시간 거리잖아요. 거기를 짐을 다 짊어지고 거기에 있는 그 PAC라는 빵빵과 농업대학을 지금 이제 빵빵과 주립대학입니다. 거기를 이제 맨주먹으로 그냥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게 한국에서 그들이 이제 그 IT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인솔 교수로 린던 교수가 왔거든요. 그 린던 교수가 그 빵빵과 주립대학에 그 인솔 교수로 왔어요. 그 대학에서만 세 분이 왔고요. 전부 한 18분이 한국의 대학에 이제 IT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랑 무슨 큰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 학교를 대구 영진대학인데 찾아가서 제가 점심 그 필리핀 사람들이 닭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닭을 이제 제가 대접한 건 아니고 제가 같이 그 당시에 강문호 목사님이랑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이광석 목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 우리가 가서 찾아보고 또 조그만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분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끈이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미리 연락도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 대학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 초대한 거예요. 4만 원 가지고 거기 가니까 거의 다뭐 절반 이상이 다 썼죠. 그리고 무조건 찾아갔더니 그 대학에서 저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와, 그분의 그 린던 교수의 장모님이 부총장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국에서 자기들 왔을 때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준 바로 그 찰스, 제가 이제
별명이 찰스입니다. 찰스. 그 찰스라는 이름을 썼다고 막 대대적인 환영 그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고, 하여튼 그들 식사 대접도 잘 제가 대접을 받고요. 만약에 제가 뭐 한국 사람 스타일이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도 없으니까 식사 대접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교수, 한 교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저를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짐을 12개를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서 뭐 호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그랬어요. 아, 제가 필리핀에 왔는데, 뭐 호텔 이야기보다는 오늘 하루는 도수님 집에서 좀, 그래도 좀 이제 현지 적응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아, 참 곤란한데 하면서도 자기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방을 저한테 내준 거예요. 그 자기는 쪽방에서 자기 동생이랑 자고. 동생이랑 200이 정도 됐죠? 제 짐으로 방이 하나 가득히 찼으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필리핀에 머물게 됐는데, 아무튼 스토리가 너무 사연이 깊어서 교수 집이니까 굉장히 좀잘 사는 것처럼 저도 생각했어요. 그 침대라고 해서 이 침대가 웬 말이냐. 제가 너무 기뻐서 침대에 올라갔더니 침대가 이 스프링이 다 낡았다고 그럴까? 완전 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엎어지니까 팍팍 휘어지고 누워도 휘어지고 차라리 바닥을 닦겠다고. 근데 바닥을 봤더니 거기에 무슨 뭐 빈대부터 시작해서요. 각종 이게 막 너무너무 막 이제 그 동물을 밟은 것 같이 그렇게 된참 웃으면서 제가 그래도 바닥보다 위에가 낫겠다. 그런데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 거기에는 청지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을 켜놓은 마리아상이 딱그방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 마리아상이랑 딱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야. 이게 잠을 자려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이게 스위치도 없죠. 그냥 여기는 호구날 다 켜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리아상이랑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리아상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좀 거슬리지만, 뭐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거 며칠을 좀 이렇게 제가 그 집에서 이제 머무는데, 교수는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어느 호텔로 오실까? 아, 있는 김에 좀만 더 있자고. 그게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이왕 있는 김에 좀더 있자면 얼마나 있으면 좋겠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하여튼, 주님 계속 하신 대로 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집에 제가 3개월을 유학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참 에피소드가 좀 많이 좀 생겼고, 참그 가정이 저를 3개월간, 교수는 3개월 저한테 방을 중간에 내줬잖아요. 그 쪽방에서 같이, 그 교수인데 준비할 것도 너무 많겠어요. 근데 그 교수가 3개월 저한테 자기 방을 내주고,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그 대학교에 총장 비서가 제일 예뻤어요. 제가 봐도 탐나더라. 근데 교수가 결혼을 못했는데 이 교수 스타일과 그 대학 총장 비서하고는 솔직히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아, 그 3개월간 해두고 나서 어떤 일이 벌었냐면 자기 이제 결혼하게 됐대요. 누구? 그랬더니 바로 그 대학 총장 비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 교수한테 벌어졌고요. 그 동생이 거기도 의과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의과대학에도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정말 제가 오벳 에돔이 생각날 정도로, 야, 부족하지만 선교사를 이렇게 그 불편한 가운데도 선대하더니 이런 복을 받는구나. 제가 그 마리아상이랑 눈이 계속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그집 부모님이 어디 나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쓰 아이고, 나가십니까? 네, 나가었다 오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교수님 방에, 그 집이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크리스찬 집안인데도 저게 그 마리아상이 저 불편하고 저게 웬 말입니까? 오늘 나갔다 오시면 제가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거절을 잘 못해요. 뭐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이래요. 아마 청소를 잘 해놓으시려나 보다. 마리아상도 좀 깨끗하게 좀 닦아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해놓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 나가자마자 완전히 그 오한마 같은 빠루라고 해야 되나요? 막 장독이 큰 거. 그걸 가지고 완전 뜯어내가지고요. 그 말의 상을요, 가루를 내버렸습니다. 그냥
징징이가 누구 사기야, 사기.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묶어서 그분들이 이제 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저기는 저 방에 있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좀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봤다니까 이분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집에서 신주단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부수가 똑같은 거예요. 다 그냥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왔어요. 이제 우상을 제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선포를 하고 나서 그게 3개월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그 교수가 또 제일 멋진 아가씨랑 결혼이 되고 또 둘째 아들이 또 의대 또 합격하는 또 그런 일을 또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그 가톨릭이 아주 뿌리 깊은 나라지 않습니까? 대개 전체 국민 가운데 얼마나 되죠? 되죠? 한 거의 한85% 이상이 천주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개종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그런 진짜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방해하는 거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유한 것 같이 보여도 모든 삶 자체가 그렇죠. 다 이렇게 카톨릭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것이 개신교로 빠져나가는 거를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많이 견제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경철 선교사님은 이제 그런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거의 맨발 전도를 많이 한 맨발 편이에요. 전도를. 물론 이제 돈도 이제 수중에 없지 않습니까? 간신히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찌푼이라는 거가 있어요. 우리 트럭을 개조해서 이렇게 만든 버스라고 할까? 네. 이거는 창문이 있긴 있는데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냥 뻥 뚫린 거예요. 그리고 내연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다 손수건을 가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찌푸니를 타고 다니면 꼭 사탕 같은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탕을 타면 이 이제 필리핀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아이를 보면 야, 넌 너무 잘생겼다. 너 이렇게 어우 정말 이렇게 장군감이네, 공주야, 아우 뭐 너무 멋있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사탕도 주고, 그럼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부모들이 앉아 있잖아요. 누나도 마찬가지로 누구 남부로 사람이 자기 애한테 뭐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눈초리를 보잖아요. 제가 그냥 그 원래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제가 부장도 많이 맡았고 동네에서 제가 큰 북도 제가 살던 동네에서 어느 날 불경이 있던 저가 제가 장남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개종을. 머리가 샥 돌더니 큰 북을 들고 나타나서 동네에 북을 두들기면서 예수님이라고 다 따라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네요. 예. 네, 그냥 저희 부모님은 다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맨 동네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뭐 너무 막 이제 뭐 성령 받고 막 그런 걸 했는데 역시 또 필리핀 현지에 와서도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너무 막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경계의 눈초리가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친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야? 이러면서 차 안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손이 매직이 돼버려요. 매직 까만 거죠. 왜? 내용이 너무 많은 너무너무 거죠. 제 모기랑 다 타듯이 뭐 그런 가운데도 그다 내가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처럼 뭐 손수건 두르고 예수 믿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손수건으로 막아도 저는 그 매연을 다 마셔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시장거리에 또 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들의 복음을 좀 자연스럽게 좀 전하는 그 밀착형 전도라고 할까? 그래서 좀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근처 나서 또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그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예. 그몸 풀고 그러나도 한 영혼을 좀 전도하기 위해서 거의 뭐한 시간 반을 막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대로 어느 집에 가는데 대학생이에요. 뭐 제가 그 대학교에 사역을 하니까 어찌 보면 그 대학생이 좀 쉽게 전도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시간 반을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반반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네는 반쪽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같이 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을 다 부인을 해버려요. 그럼 뭐 반쪽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정확히 이제 증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거기는요 그 자기네 토착화 된 신앙 그 신앙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뭐안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어떤 세력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삶 전반적인 것이 그것이 강력하게 뿌려내리셔서 기독교가 감히 들어가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 학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한 시간 반 만에 복음 전하다가 그분은 결국은 예수를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믿겠다. 영접을 지금 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질기게 복음을 거부해 본 사람은 별로 못 만났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할수 없다. 다음 기회는 미루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좀한잔 달라고 했어요. 이제 물을 지금 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너무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얼음에다가 찬물을 이제 이렇게 가져온 거죠. 제가 가져온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아무 데서나 웬만한 건다 마셔도 괜찮잖아요. 이 나라는 물이 석회수가 거의 대부분 다 석회수입니다.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석회수를 마셔서 별게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거 먹었다가 바로 이렇게 설사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물사 먹을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교수 집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그냥 잘 버텼어. 근데 또 동네가 바뀌니까 또 물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얼음까지 넣어서 먹었으니 이게 제가 배탈이 나서 그날 막 속이 부글부글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세요. 복음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 근데 거기에 누나가 그 라이스 케이크를 이렇게 쌀떡이라고 그러죠.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시장에 팔라고. 그냥 한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 학생한테 전했는데 누나가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더니 저기 목사님 잠깐만요. 뭐 드릴 게 있대. 아, 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날 팔라고 내놔놓은 그 라이스 케이크를 그걸 저한테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사도 막 속을 부글부글하고 힘도 이제 다 빠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으면 신바람 날 텐데 이미 이제 그게 안된 거잖아요. 그냥 그냥 빠져가지고 아 완전 패당편처럼 갈라고 하는 차에 이 누나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이거 오늘 팔아서 저희가 생계를 꾸려낼 거지만 너무 은혜를 받으니 이걸 꼭좀 가져가세요. 근데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안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조그만 거 하나 누가 감사해 주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제가 그걸 받습니다. 그게 필요, 내게 필요하면 뭐 제가 쓸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 주더라도 그걸 제가 받아오는데 그날 너무 힘들지만 제가 그거를 담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있어요.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리는구나. 저는 정말 그 누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누나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또 기적을 또 맛보아 알게 됐고 그 무거운 그 케이크를 제가 등에 짊어지고 또 버스에 탔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이 누군가 하면 아이따족이라고 해요. 아이따. 아이따족 아이따 원주민이 한 20여 명이 탄 거예요. 걔 그냥 방을 막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키도 작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그 다른 일반 필리핀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도 그들을 상대하기가 되게 버거웠게 여기는데 어쨌든간에 그 버스 안에 같이 낑겨가지고 이제 타고 종점에 내렸어요. 종점에 내리는데 저도 내리고 이 사람들 내리고 다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들한테 헬로 이제 빠이빠이 이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저를 부릅니다. 제가 그 이만큼 한 10여 메다 떨어졌다가 저를 불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20여 명의 온 가족이 저를 막 손짓을 하는 거야. 그안 가볼 수도 없잖아요. 그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이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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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돈 달라고 돈. 근데 제가 돈 4만 원 들고 간 사람이 이미 차비를 다 써버리고 돈도 없어서 지금 차비 딸랑딸랑 하고 다니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여 명을 뭔 재주를 제가 얼마를 줘야 그들이 뭘 하겠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줄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다시 죄송하다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도울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Sorry. 그리고 내가 이제 가는데 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제 배낭에 뭐가 있죠? 아까 그 누나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준그쌀 케이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쌀 케이크를 그 20명이 넘는 사람한테 제가 나눠주면 금방 이제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 나눠주면. 근데 이게 6개가 한 다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6개를 딱 이제 하나 꺼냈어요. 왜냐면 그걸 이제 한두 개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거 그래봐야 뭐한 두세 다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6개짜리를 풀러서 주려고 했는데 맨 처음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내 거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눠서 먹을려나 보다 했더니 이 사람이 받자마자 자기가 게름 감추듯이 혼자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나머지 또 이번만은 내가 식사하면 안 되겠다. 하나씩 차렸더니 앞에 사람이 다 낚아챘으니까 두 번째 사람도 어때요? 당연히 낚아채고 가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럼 20여 명이 그걸 어떻게 먹이냐고. 그때부터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가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방에다가 손짐을 끌고 기도한다. 주여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고 이 떡은 이제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뜨면 어? 또그 다음 사람이 더 그대로 6개를 또 받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떨어졌겠다 싶어서 눈치만 기도하면 되면 계속 이 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오병이어를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배낭하는 볼순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또 나오고 늘면 나오고 이것이 그 20여 명이 다 받아가도록 이 묶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저는 제가 정말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부족한 종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 떡을 계속 꺼내주면 생기고 꺼내주면 생기고 그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럼 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떡이 좀 혹시 남으면 내가 묵고 있는 그 교수집에 그 부모님한테는 신뢰를 많이 하니까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떡이 혹시 남았을까? 내가 근데요 그걸 볼 수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들에게는 다 나눠주고 또 제가 배낭 짊어지고 집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스르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손을 놓고 꺼냈을 때 거기서 두세 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종을 또 선교지로 보내서 제가 이렇게 제 기적을 제 현장에서 보여주신다는 걸 보고 참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아주 바닥에 계신 분들 이제 모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바닥에 계신 분들을 어디부터 어떻게 이제 모시기를 시작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머물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답사를 나갑니다. 이제 내가 이제 어디다가 정착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이렇게 공항 가운데, 그 강가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가 일단은 교회 기반이 없는 곳에 제가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찾자. 그때 이제 강이 있고, 그 동네가 숲으로 좀막 이렇게 무거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선생님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야, 여기 보니까 교회도 없고, 또 강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동네니까, 여기를 내가 움직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선물을 이제 전도용품을 사가지고 그쪽 갔더니 뭐 애들이 진짜 멀떼처럼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날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한 서너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또 이제 나한테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진보 딸이 진보 뒤에 있는데 아이들도 많이 왔죠. 그윗 동네에서 제가 어른들을 한 열댓 명을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제가 봐도 섬찟섬찟한 동네예요. 이게 치안도 없고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대책이 안 서는 곳이라서 제가 이제 윗동네에서 이제 조금 정도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그분들은 옆에서 있고 자기네 윗동네 앞동네에서 통하잖아요. 그 제가 또그 아주 잘하는 고3짜리가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아유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고3인데도요, 또, 홍길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발차기가 막 뒤로 돌았다, 앞으로 돌았다, 저도 그러지만, 저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친구니까, 늘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고 이제 큰소리로 땅땅 치는 거예요. 그날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딱 모아놓고 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선물을 나눠주려는 그 찰나에, 인질 극이 벌어집니다. 저를 네 명이 총칼을 든 지금으로 보면 그쪽 지역을 담당하는 야진아미지만 그곳에는 행정권과 치안권을 같이 준 지역이었어요. 그다음 이 사람이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고 자기 동네에 무단 침입하면 이게 뭐 법이 없어요. 그보다 다 줬으니까 안에 있는 사건을 보는 사람 죽어도 책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허락 맡고 간게 아니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바로 나눠주고 막 했는데, 세 번째까지 내비 뒀었으니까, 네 번째 때딱 전화 열었더니 당신이 뭔데, 허락도 안 맞고, 남이 동네에 와서, 보급을 전하고, 왜, 애들한테, 우리 허락 주는데 물건을 나눠주고 나니까, 제 물건을 탁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저를 포위합니다. 저는 꼼짝없이 이제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윗동네에서 12분 정도를 모시고 왔다 했잖아요. 전 이제 생각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들이 나를 보호해 주리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불렀어요. 저기요!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동네를 뭐 파괴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이렇게 선물 주고 이렇게 보험 전하고 왔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말려달라고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어떻게 된줄 아세요? 하나같이 쫙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모르세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또 믿는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 보디가드라는 그 고3짜리 친구를 봤어요. 그이 친구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제 옆에서 이 친구도 저는 똑같이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장난을 쳤어요. 그냥 툭툭툭툭 쳤어요. 더 놀래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역시 그 친구도 나는 모르지 하고 있는 거야. 그뭐 저는 믿을 게 아무도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끌려가면 인질로 잡혀가면 1억을 갖다 줘도 이게 풀려나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제가 돈도 없는데 꼼짝없이 죽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가 죽습니다. 어차피 그때 하나님 치유를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당신들 말이야. 어떻게 이게 어떤 물건인데 이 물건을 빼앗아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수세에 몰려서 이제 인질을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데 한국에서 말이야 당신들 위해서 이 아이들 위해서 보내준 엄청난 성경물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빼앗는 거야. 제가 그냥 큰 소리로 팍 치고 이 사람이 누구는 거야. 아니 조금 전까지만 칼질이라고 했는데
저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제가 큰 소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뭐 왔나 보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철수할 테니 그러면 당신들이 이 아들한테 성경물품을 나눠주시옵소서. 내가 철수라는 말을 크게 외쳤더니 여기 고개를 숙이고 둥글둥글 뜬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제일 유익한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철수라는 말에 열댓 명이 합창을 야 철수하란다 하고 고개를 타들고 철수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길을 죽어서 그 사람들이 고개 숙였던 사람이 기가 살아서 철수 안 한다 그 철수하고 옆에 있던 고등학생도 야 어머 송사님 철수한다 철수해 이러고 나서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저한테 이제 양보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 순환향처럼 돼버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한 그들이 갑자기 순환향으로 변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확실히 나눠주세요. 확실히! 그러세요. 빨리! 철수합시다! 그래서 제가 다 데리고 나가서 한 명도 안 다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바람과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만 죄송하게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치안과 민생, 이 정치 모든 것 좋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치 안타깝지만, 지역입니다. 예. 선교사님 조금 그런데 얘기해 분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시니까 자기들이 보기가 좀 힘들다고 하니까 약간 예, 약간 예. 모션을 그러니까 그러면 치안근을 벗어났다 이야기네. 아, 제가 그러면 이걸 옆으로 돌릴 걸 그랬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마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좁으니까 많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보기가 그게 치안 행정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그래서 저가 살아난 게 기적입니다. 그럼 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는 바람가의 캡틴이 직접 저를 데리고 그 동네를 갑니다. 그때 제가 가죽 노트를 한 네다섯 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거기 갔더니 저를 에워쌌던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가가완이라고 거기는 그뭐그 무슨 위원들인 거예요. 위원회 위원들. 뭐야.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갔더니 그 캡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경철 선교사님은 이 찰스 선교사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남들은 좋은 곳에만 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참 있지만 이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이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분을 보호해서 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안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재빨리 그 성경물품 중에 제일 좋은 그 가죽 노트를 딱 꺼내서 제가 그분들한테 하나씩 딱딱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 그분들이 마치 무슨 표창장 받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 이렇게 엄청난 귀한 거를 받게 되다니.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선교지가 열려지게 됐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 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1학년 때 제가 갔고 그 이제 좀 잠깐 이제 지났지만 딸이 좀 어려움을 좀 당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마지막 그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그 돈이 있었어요. 요게 떨어지면 이제 자기는 목숨하고 맞바꾸는 그런 어떤 그 돈이었어요. 그 돈을 마지막 사 먹을 그 약값을 저 선교지에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받고 이거를, 약을, 그 약값이 워낙 비쌌습니다. 안 먹으면 딸은 이제 목숨을 잃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주는 것만 마찬가지니까 아빠한테나 보내고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차마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돈이 바로 그 따분 다니엘 교회를 세우게 된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종잣돈이 됐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것이 이름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역 이름이 따분이고. 그래서 따분 다니엘. 다니엘이 제 딸의 그 애칭이라고 할까? 그 아이 다니엘이었어요. 정말 그 다니엘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그 신앙을 지켰던 또 그런 그 믿음의 딸의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오늘날 저희가 따분 다니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저가 그곳에 그 경찰도 못 들어갑니다. 경찰은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일다 끝나면 뒷절이 차 오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법이 안 통하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그런 곳에서 제가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되게 저 사람들이 꽤 얼마나 됩니까? 그 관할 지역에는 대략. 사람들이요? 예, 인구가. 인구가 저희가 한 300여 가구 정도 되거든요. 가구 그래서 300가구. 네. 근데 그게 뭐다 대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정말로 이게 우리 옛날에 움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움막집.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냥 한 가족 한 집인단 게. 막 그런 것들이 막 위성이 다 있고 거기에는 가스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연료 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죠. 나무를 주워다가 다 그거 화덕으로만 넣고 거기서 밥을 이렇게 좀해 먹고 뭐 치아는 뭐말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그 가지 과정에서 이제 2018년도에 쓰셨던 이 책이 칼로 목을 그대도 나는 필리핀어를 사랑합니다. 1권, 2권. 이런 제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저희 그 백석교단에서 제가 서기를 필리핀 지부가 있어서 서기를 맡았습니다. 예. 근데 인터넷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인턴 학생이 이제 나가는 바람에 인터넷을 끊어야 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인터넷이 없는데요. 제가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한 공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남의 옆집에 물론 옆집에도 선교사님 집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늦으니까 제가 동네 PC방 가게 됩니다.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PC방을 가서 이제 땀이니까 땀도 씻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면 로딩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도 제가 아낀다고 밖에서 그 익스텐션 밖에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앉아서 뭐 차도 마시고 뭐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켜놓고 땀도 좀 식히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켜놓고 이제 세팅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 연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누군가 같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했죠. 후 누구?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런 거야. 홀더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손들어니까 있지 뭐. 들었다 나 들었다. 그냥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나이프를 제 턱에다 대는 거예요. 근데 칼이 여기도 탁 오니까 제가 놀래잖아요. 이렇게 한 사이에 턱에 약간 이렇게 스친 거예요. 이렇게 칼이.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예리하냐면. 피가 팍 돌아요. 피낸다가 팍 돌아요. 이거 장난이 아니고 진짜네? 그치만 그때는 제가 진짜 장난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손을 들고 있었는데 또한 사람이 뒤에 와서 제 노트북을
딱 뺏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노트북을 이제 내가 잡게 됩니다. 왜냐면 그 노트북에는 제일 중요한 자료들이 너무 있어서. 그런데 노 하고 제가 잡았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저를 완전히 찍어 누르면서 다시 칼이 여기 있던 게제 목젖으로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걸 들고 이제 한 머리 이렇게 튀더라고요.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저는 이제 손을 든 상태에서 저도 노트북 이제 들고 있었고 이 주인 사람은 제 여기 찍어 누르고 이거 칼을 대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제 이 노트북이 제 눈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길고 지나가고 저 반대편에서는 오토바이로 이만 대기를 하고 있어요. 하더니 이제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네 명이 이진주였었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 태우고 갔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유튜브 뺏겼으니까 그 제가 뭐줄 것도 없어요. 그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저 노트북도 뺏기고 이제 뭐줄건 없지만 이 사람 이제 갈줄 알았어요 제가. 가겠지. 근데 이게 칼이 안 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야 이제 확실하게 하고 이제 가겠지. 제가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숨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제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숨을 쉬면서 아니야 이 사람은 곧갈 거야. 내가 줄걸다 줬잖아. 안 주려고 바둥바둥 했다면은 모르지만, 내것 아까운 거지만 다 줬는데, 그때에 이 사람은 갈 생각을 안 하고 숨을 더 거치게 하면서 드디어 제 목에 칼이 들어올 차비를 합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그것을 저도 깨닫는 거예요. 설마,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설마 아니겠죠? 아마 목을 긋진 않을 거야. 맞아.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동영상을 봤냐면 알자제자 방송에서 목 자르는 동영상을 누가 저한테 짓궂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설마처럼 내 목을 자른다는 건가? 그때 저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 발행과는 상관없이 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촉! 제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근데 그 칼은 목에서 서서히 그어지기 시작하는데 제 바램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 제발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제 바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칼이 계속해서 제 목을 베어가고 있을 때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와 함께 제가 정신이 깨어나고요. 제가 일어서면서 그랬습니다. 노트북 한 거야, 제가. 왜? 그곳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목베임을 당한 것도 모르고 일어나서 노트북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피가 제 피가 강단에, 강대상에 빨간 카펫이잖아요. 제 피가 완전히 피바다를 이루면서 그 피가 그때 아무리 유명하다는 의원이라도 이 피를 멈출 수 있을까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문득 머리를 스칩니다. 기도. 제가 그동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또 무슨 시간병이 걸리더라도 제가 정말 믿음으로 다 기도했는데 정작 내가 피가 쏟아지고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는 걸 깜빡했다가 느지막이 제가 손을 대고 주여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는 멈출지 않아 피는 멈출지 않아 제가 기도했습니다. 뚝한 소리와 함께 그 피가 멈춰졌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손에서, 목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면 피는 멈춰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지혈처럼 흘러졌다 그러면 피는 쏟아질 것이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피를 멈춰주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진 그 피를 순간적으로 수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피를 쏟고 살아났다고 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3시간 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벌써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저를 붙잡아 주셨고, 작은 병원에서 앉아서 큰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경찰이 와야 된다고 또 수술을 안 해주더라고요. 도대체 세상 어디에 이렇게 긴급한 환자가 실려왔는데도 경찰 조사해야 꿰맬 수 있다. 그리고 경찰에 와서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사진기 그러는 거야. 내가 말씀하지, 아이 양 받더라. 사진기는 당신들이 가져와야지. 그걸 나한테 찾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제가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또 꺼내주면서 사진기 여기서 빨리 찍고 빨리 수술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찍은 사진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정육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려진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저는 그날 우리 교단의 성사님들 도움으로 수술을 하고 제가 입원할 입원비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 간호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원수 같은 이 피를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필리핀의 경제가 너무 난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을 만나본 적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제가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성령이 함께하셔서 이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스테반과 같은 기도를 마치고 제가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노트북 뺏긴 거 돌려주세요.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돌려주겠습니까? 제 목을 긋고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도망간 자리 그걸 돌려주겠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피를 멈추셨는데 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풍패를 감고 그 도망간 동네를 제가 몇 바퀴를 돕니다. 노트북을 돌려줘라. 결국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노트북이 돌려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것을 내가 글로 남기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선교장의 현장에서 있던 일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교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전도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 일념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책을 1권, 2권을 쓰고 지금 3권이 마지막 권인데 거의 1년 전에 지금 이걸 써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지 3권이 나와야 온 세계에 정말 이 문서 선교에 획을 그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책이 출판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 압니다. 이것이 발간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질 거는 사단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저는 조만간 이 책이 발간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건축하면서 몸을 좀 많이 상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치료를 또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가운데 19년 동안 안식년도 없이 그게 매달려 왔는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더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교회도 넉넉치 않고 만만찮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정말 저희 아버님은 이북서 피난을 나오셨습니다. 머슴 생활을 하시면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신데, 제사라면 극진히 여겼던 분이십니다. 머슴 생활하면서도 그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한 집에 제사를 둘을 모시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데도 저희 아버님은 남들보다 그 지게짐을 두세 배를 더 짊어지면서 열심히 한 결과 주인의 감동을 주셔서 제사를 지내왔던 집안. 저는 사람의 장남입니다. 제사라면 극진히 모셨고, 제가 부모님 말씀을 거의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 제가 제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갈멜산 기도원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저희 집안이 정말 사단이 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물론 계속 저를 빼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많은 세월 지나 어느 순간 일천번째로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잘 받는 편인데, 그것만큼은 난공불락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버님 왈, 주변의 친구분도 목사님도 많으십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예수 예자도 끊이지 말라는 그분이 아들을 보고 정말 수없이 장기 금식으로 18kg 이상이 정말 빠지면서 해골처럼 남겨진 그 아들, 끝까지 포기지 않고 아버지 말씀 두세 시간 이상을 들으면서도요, 제가 탁 뚫고 나갈 때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이 아이도 막 그러지 말라고, 집에도 오지 말아라,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한 결과, 부모님이 이 자식 목사 앞에서 두분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알게 했습니다. 이땅 살면서 할 일도 많고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불교 또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오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아, 그렇게 최고 학부까지 가르쳤는데 너가 다른 친척들 봐봐라, 저들은 저렇게 집도 있는데 너는 집도 철도 없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다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그 예수들을
끝까지 믿고 달려왔을 때 오늘 바라보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일으켜 주셔서 그저 감사 찬송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삶이십니다. 내가 선교지에 있던 이곳에 있던 어떤 시간에 나의 심령이 그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이 예수를 믿어 그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을 우리 것으로 소망을 갖게 할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삶, 정말 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너무나도 큰 차이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혹시 믿지 않는 분이 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불교요 각종 신을 믿다가 저렇게 예수님 것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제 목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은 상황에서도 그 뒤에 의사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수혈을 그 당시에 안 해줬으면 당신은 죽었었다고 벌써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제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저는 선교사로 간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나라인지 제가 선교지에 가서 너무나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갈수 있냐고 나도 좀 데리고 갈수 없느냐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아이들을 향해 제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예수 잘 믿자. 너희들 지금은 이 땀은 이 빈민처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빈민처니 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드림촌이 될 거라고 제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목사님 방송 마치고 또 이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인터뷰만 간증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또 방송 이렇게 또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사모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야, 네. 감사합니다.